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HP의 게이밍 라인업인 HP Omen 17 CK1013 TX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HP의 Omen은 레이저나 델 같은 미국의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HP Omen 17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제품의 외관과 특징을 살펴보면 외관 디자인은 심플하게 블랙 컬러를 하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중앙에 Omen 로고로 포인트를 딱 주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고해상도와 고주사율이 필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17.3형의 QHD 해상도와 165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감성에서는 키보드가 중요하죠. 광학 스위치 기계식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쫀쫀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고,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게이밍, 음악, 영화 등 제대로 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Omen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통풍구가 측면 뒤쪽에 있고 뒷면을 보시면 절반 가까이 방열을 위해서 뚫려 있으면서 안에 두 개의 대형 팬이 있어서 온도 조절 면에서도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 Omen 17에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X, 12900H가 아닌 HX가 들어갔고, 12세대 인텔 모바일 CPU 중에서는 끝판왕이고, 이게 HP Omen 17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 코어 i9 12900HX는 16코어 24스레드로 최대 5GHz의 동작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최초 적용되어 있는데, 왜 하이브리드냐면 P코어와 E코어 각각 역할을 가진 두 가지 코어가 통합 적용되어 있는데, 성능을 담당하는 퍼포먼스 코어라 불리는 P코어가 8개가 있어서 우리가 게임이나 영상 인코딩 같은 과중한 워크로드를 P코어가 처리해주고, 백그라운드에서 작은 작업을 할 때 저전력을 사용하는 에피센트 코어인 E코어, 이렇게 두 종류의 코어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획기적인 새로운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 11세대보다 최대 28% 더 향상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서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었고, 또 그렇게 녹화된 고화질의 동영상을 쉽게 편집이 가능하고, 그 외 전문적인 작업을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스코드로 방송 킬게요. 그래서 저는 디코 라이브를 해도 디스코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 송출도 하면서 게임을 해도 렉 없이 아주 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오나요? 화면? 그리고 차세대 고성능 DDR5 4800MHz의 메모리를 지원하고, 총 32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 저장장치는 1TB PCIe, NVMe, M.2 SS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와 6셀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전원 공급 없이도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포트는 왼쪽부터 전원 포트, 램 포트, USB 타입 A,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HDMI, 그리고 4K 영상 같은 걸 TV나 외부 장치로 볼 때 사용하는 썬더볼트 4와 USB 타입 C, 3.5mm 오디오 잭, 마이크로 SD 슬롯, 반대쪽에는 USB 타입 A 포트 2개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만의 공식 테스트죠. 배틀그라운드에서 렉 유발을 통해 HP Omen 17이 원활하게 렉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지,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X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직접 플레이하면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의 컨텐츠 HP Omen 17로 배틀그라운드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HP Omen 17에 i9-12900HX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옵션은 그냥 바로 울트라로 프로브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 적용. 오케이. 자, 먼저 여러분들 골고루 흩어집니다. 연료통부터 바닥에 뿌릴게요.
바닥에 연료통부터 놓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 컴퓨터 렉 안 걸립니까?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쾌적하거든? 렉이라는 게 1도 안 느껴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프로비다. 울트라 옵션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렉이 1도 안 느껴진다.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옵션을 좀 낮추세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터질 수 있으니 제 거는 멀쩡하거든요. 인텔 12세대 12900HX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보트 100대 폭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던지세요. 두 개. 나 지금 랩 1도 못 느꼈어요. 이 많은 게 폭파가 되는데. 지금까지 HP Omen 17을 사용해봤는데요.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X가 장착되어서 게임할 때나 무거운 영상 편집할 때도 불편한 거 하나 없었고 사용하는 내내 성능이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HP Omen 17은 스펙만으로 본다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진짜 최강 스펙이라 하이엔드를 선호하는 게이머들이나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잘 맞는 제품이라 생각이 되고, 난 가성비 제품보다 한 번에 제대로 사서 오래 사용하는 게 좋다면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X가 들어간 HP Omen 17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